뭐 그런 쪽으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고 뭐 한두 번 해보고 살짝 발 걸쳐보고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안녕하세요. KT 롤스터팀의 정글을 맡고 있는 스코어 고동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롤드컵에 와서 이렇게 독일 관광도 시켜주고 해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하고 그때도 롤드컵을 했지만 그때는 네, 결승전에 가지 못해서 독일까지 못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독일에 못 갔는데 이번에 놀러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오늘은 킥보드 탔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킥보드 좀 더 타고 놀고 그러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좀 자연스럽게 찍은 것 같고 본인의 저의 원래 모습? 그런 게 조금씩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피디님이 저랑 처음에 올 때 고생을 많이 해서 찍을 때 많이 편하게 찍어서 그런 저의 본 모습이 한 10% 들어가지 않았나. 나머지 90%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뭐 방송을 한두 번 키게 된다면은 그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쪽으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고 뭐 한두 번 해보고 살짝 발 걸쳐보고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아니요, 이것도 라이어 코리아에서 지원해주셔서 좋아요. 되게 좋고 일단은 사실 선수로 오는 게 아무래도 좀 더 기쁨과 그런 어쨌든 제 삶의 낙이었으니까 선수로서 사는 게 그렇게 오는 게 훨씬 더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현장 가보니까 좀 역시 그래도 아무래도 저도 프로게이머를 아직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었고 앞으로도 이런 현장에 올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 뭐 갔다 와서 뭐 선수로도 다시 뛰어보고 싶고 아니면은 안 되면 뭐 코치든 코치로도 뭐 뛰어보고 싶고 네 계속 오고 싶어지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팀에서요? 한국 팀에서 뭐 세영이? 네 한국 팀에서는 아무래도 친한 사람이 세영이가 가장 친해서 제일 반겨줬던 것 같아요. 뭐 지나가다가 가끔 뭐 경기장 쪽에서는 알아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그래도 다들 뭐 좋은 모습들도 많이 보여줘서 8강은 무조건 다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중이고 응원 중입니다. 일단 독일에 지금 뭐 여러 군데 가봤는데 그 어디가 제일 좋았냐면은 좋았던 곳 제일 좋았던 곳은 잘 모르겠고 사실 방금 아까도 말했는데 전동 킥보드 한번 타봤거든요.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자유롭고 재밌고 그 무슨 제일 유명한 프랑크 프루트 문 거기 있는데 거기 앞에 티어 가든이라고 있는데 공기가 좋고 네 산책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거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일단 베를린에 있는 시간이 3일 정도 남았는데 일단 같이 찍으러 온 촬영팀에서 PD님이 유람선을 태워줄 것 같아서 기대 중입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소세지 진짜 많이 기대하고 와서 먹었는데 뭐 한국에서 먹어도 음식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래 엄청 맛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아무래도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의 그 슈바인 학생도 저는 한국의 족발이 더 맛있고 아무래도 쌈장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돌아가서 아직 저도 뭐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퇴근하고
중국 방송도 아직 스케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서 또 하면서 이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뭐 인터뷰 같은 느낌으로 뭐 진행된 게 뭐 오랜만인데 잘 봐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코돈빈 화이팅!